자, 그럼 이제 전망과 전략인데요. 이번 주의 전망과 전략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2주 전까지만 해도 시장이 별로 크게 오르거나 크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시장이 크게 꺾였다가 또 크게 올라오려는 요런 중간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 전략은 굉장히 중요해질 수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오늘의 그 런앤런 시간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저의 시장 예측은요. 이 부분입니다. V자 반등보다는 다중 바닥 반등에 무게를 둔다. 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제 예측이 틀리고 그냥 V자로 전고점까지 쫙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일단은 급락했기 때문에 이제 매물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V자로 쫙 치고 갈 가능성보다는 반등이 많이 나왔죠. 반등이 나오다가 다시 떨구고 저점을 좀 높이면서 이렇게 다중, 이중, 삼중, 사중까지도 이렇게 바닥을 그리면서 완만하게 상승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시장이 급락할 때 뭐 손절 못하셨거나 보유하고 계시다가 마이너스가 컸다가 지금 반등을 하니까 아이고 추매 타이밍을 놓쳤다. 아니면 혹은 아 이거 저점 매수했어야 되는데 못했다. 이렇게 아쉬워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러신 분들 이렇게 급등하는 와중에 따라가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왜? 저는 이제 반등 이후에 눌림 기회는 또 온다라고 봐요. 그럼 눌림 기회가 왔을 때 천천히 매수를 하셔도 제가 볼 때는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빠르게 반등할 때 여기서 매수하시면 눌림목에서 또 고생합니다. 그런 고생을 거칠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주가가 급락하고 반등하는 데는 매물 소화라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번에 코스닥 시장이 급락할 때 그 신용 물량 많이 출회됐어요. 신용 물량이 많이 출회됐다는 건 뭐예요? 반대 매매. 반대 매매가 적지 않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감안했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해소 그리고 매물 때 소화, 단기에 물린 매물, 매도 나오는 부분 이런 것들로 봐서 약간 다중바닥 형태가 띄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조정이 나왔다가 지지받을 때 매수를 하시고 올라갈 때는 차익 실현하시거나 관망을 하시거나 이런 정도의 대응을 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 이러신 분들 많을 거예요. 급락할 때 종목 가지고 있어서 마이너스 굉장히 커졌다가 추매 타이밍을 놓쳤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제가 볼 때는 추매 타이밍 아직 놓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조정이 올 때 완만하게 추매하셔도 됩니다. 그렇다고 모든 종목을 추매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좋은 종목, 네, 기업 분석이 확실한 종목 추매하셔야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다중 바닥으로 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나라고 제가 예측을 해보니까 물론 제가 틀리고 그냥 V자 반등 나오면 훨씬 좋아요.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니까 추매 못하거나 저가 매수 못하신 분들은 천천히 보세요. 시간은 많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준비가 돼 있느냐 그거예요. 그 준비를 제가 런앤런을 통해서 앞으로도 계속 시켜드릴게요. 어쨌든 저는 다중바닥 예상한다 이 부분이고요. 자, 두 번째는 그 종목별 추가 매수를 위한 현금을 확보하자라는 관점인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지금 제가 개인 투자분들과 이제 얘기를 해보면 거의 어떤 상태냐면 한 10종목, 20종목, 30종목 다 물려 있습니다. 근데 그 물려 있는 게 마이너스가 뭐 3%, 5% 이게 아니에요. 20%, 30% 이런 종목들이 많아요. 수두루 빽빽해요. 그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대부분 투자자분들은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하세요? 내가 20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종목당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20%야. 그러면 못 팔아요. 계속 가져가죠. 근데 그거 계속 가져가면 어떤 현상이 발생해요? 어떤 건 회복되겠지만 어떤 건 회복 못하고 어떤 건 더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게 계좌 관리가 돼요?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자, 지금은 현금을 확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20종목이다. 그러면 그중에서 내가 정말 괜찮게 생각하는 종목 예를 들면 한 7종목 정도까지는 종목을 압축하셔야 돼요. 그러면 14종목, 13종목은 손절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종목을 10종목, 20종목 이렇게 가져가서 계좌 수익 보신 분 이때까지 저는 한 명도 못 봤습니다. 포트는 3종목에서 5종목, 많아도 7종목 그 이내로는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 이상으로 종목 관리도 안 되고요. 분석도 안 되고요. 그 이상 매수하셨다면 그건 그냥 분석 없이 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종목 압축하셔야 돼요. 20종목 이상이신 분들, 30종목 이상이신 분들 아무리 많아도 10종목 이내로는 줄이세요. 그러면 한 20종목은 손절하셔야 돼요. 그렇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하셔야 돼요. 하시고 그 자금으로 압축한 7종목에 대한 추가 매수 타이밍을 노리는 겁니다. 그럼 그 종목을 잘 압축하셨다면 추가 매수해서 빠르게 회복하고 수익권까지 돌릴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야 궁극적으로 계좌를 돌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물린 종목 엄청 많으실 텐데 그 물린 종목 다 가져간다고 다 회복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지금 20종목, 30종목 마이너스 크신 분들 그거 다 올라올 것 같으세요? 어떤 종목은 올라오고 어떤 종목은 안 올라옵니다. 압축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전략을 그 종목별 추가 매수를 위한 현금을 확보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은 현금이 있어야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추가 매수를 어떻게 해야 돼요? 급하게 막 해야 돼요? 아니죠. 제가 아까 어떤 패턴을 예상한다고 했죠? 다중바닥. 다중바닥을 예상하니까요. 상승했으면 분명히 하락은 옵니다. 반락도 오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시장이 강하게 반등했지만 실제로 기관과 외국인 수급이 엄청 들어왔냐? 그렇진 않았어요. 매수가 굉장히 들어와서 반등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반등의 탄력이 약해질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 돼요. 저는 다중바닥을 예상하고요. 지금은 이제 마이너스 큰 종목 중에 좋은 종목은 추매를 하셔야 되는데 추매할 수 있는 자금이 보통 없잖아요. 그래서 추매할 수 있는 자금을 만들어야 돼요. 기존 보유 종목 중에서 안 좋은 종목을 잘라서 현금을 마련하시고 기존 종목에 대한 추가 매수 전략을 다중바닥 패턴 하에서 진행하시면 계좌가 회복되실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저는 지금의 정답이라고 보는데 어렵죠? 어려워요. 뭐가 좋은 종목인지, 언제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 쉽습니까?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또 아시려면, 익히시려면 공부하셔야 되죠. 제가 런앤런톤을 통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정보 드릴 테니까요. 많이 시청하시면서 도움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이 시간이 아쉽다, 저와 함께 또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네,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로 받으시고 링크 받으시고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방송 나가는 지금만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방에서 다양한 교육 관련된 정보들, 시황 정보들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늦지 않게 오셔서 도움받으시면 좋겠습니다.